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을 교육과 복지만큼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당당하게 삼척시의원 무소속 기호 11번 김현동 시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출마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삼척에서 졸업하고 강릉에서 간동대를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로 잠시 근무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진정 교육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사회 경험과 사회 봉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소통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4년 전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강원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이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삼척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4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예로 열악한 간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삼척고등학교 신축, 서부초등학교 체육관 단목적실 신축 및 도계고 도계초교 체육관 학교시설들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및 MRI 복강경 수술 등 최신 장비를 지원하여 적자 경량을 겪던 삼척의료원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이력을 담당하였으며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고자 다시금 삼척시의 가선구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교동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교동택지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인회관과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및 CCTV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도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계 역전을 중심으로 한 추추파크 피노키오 유림마을, 흥전마을, 전두시장을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양지역 지원금은 시향 이전에 주민들 공천을 통하여 집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요양원 건립 및 육아공업체 요양병원 치매전담병원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로 전지역 상하수 시설 재정지원 및 50전 유원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기 문우촌과 산림을 자원으로 글램핑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장 고랭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척 시민의 발이 되어 줄 택시 업계 사인들 위해 희망 택시를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저 기호 11번 시현 후보 김현동을 믿고 선택해 주신다면 삼척시를 교육과 복지가 최우선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더 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며 시도하는 연탄재처럼 삼척시에 꼭 필요한 시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